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광복절인 오늘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상당수 집회는 서울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강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 경찰은 불법 집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백현상 기자입니다.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이 함성을 외칩니다. 나라가 네 거냐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든 참가자도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집회로 법원이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자 거리로 나선 겁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조국 전 장관 의혹 등 기회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사태나 조국 딸 그 비리를 보면서 기회가 박탈되고 그 공평과 평등을 외치던 그 정권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짱이들은 다 자식들 외국에서 교육시키니까 괜찮아. 우리 여기서 우리 자식들 키우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저희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돌려놓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조치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연단에 섰습니다. 당초 지하철 안국역 인근에서 노동자 집회를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인근 보신각으로 옮겨 기자회견 형태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